저는 일단 너구리 수프를 뜯어서 섞었습니다. 간은 국물에 넣어줄 거고요. 간은 음식을 하는데 저희는 국물이 있어야 먹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국물에 이거를 넣겠습니다. 그리고 자, 기름까지 다 섞었어요. 나중에 여기다가 저 물을 조금 넣고 미리 준비를 할 것입니다. 물을 모아놓은 것에 다 모아서 국물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거를 바로 부을 겁니다. 저는 양파를 좋아해서 양파를 많이 넣었고요. 물이 끓는 동안 국물에는 계란과 양파와 파를 넣어서 국물을 만들었습니다. 육수약은? 집어 넣을게요. 네 개를 두 개 두 개 네 개를 끓이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담백한 걸 원해서 이 기름을 다 따라 버릴 거고 물이 끓으면 다 쏟아 주세요. 네, 다 쏟았습니다. 그런 다음에 다시 개를 이제 거기다 넣어야 돼요. 엄마가 도와주셔야 돼요. 네, 이렇게 다 부었습니다. 국물을 미리 전에 건더기 따로 해서 수프를 만들어서 넣겠습니다. 다 했습니다.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다 됐습니다.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해 주세요. 요리 배달 갑니다. 자, 요리가 갑니다. 자, 요리가 다 됐습니다. 원래 거에는 이 새우가 아니라 소고기로 되는 건데 저는 새우를 안 하고 소고기 대신에 새우를 했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 엄마? 아빠는?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. 먹어봐야지.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맛인지를 해주셔야지. 근데? 왜 먹을만하다. 맛있어요? 아 맛있어. 엄마 새우랑 먹으니까 어때요? 안 짜고 맛있어. 안 짜고 맛있어? 굿. 국물은? 국물 좀 드셔보세요, 아빠. 이거는 너구리 스프로 양파랑 파 넣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국물 괜찮아요? 맛있어요? 우리 지영이만 일단 먹을만해. 자,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